네, 안녕하세요 골프랑 여러분 헌터 팡이요. 여러분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좀 아니 오프닝부터 그렇게 장난쳐버리면 너 곰팡이 분들 이 새끼 겁이 없어졌구나. 자, 여러분 제가 은혜랑 라온이랑 상만이랑 헤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영영 헤어지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영영 그거는 은혜의 바람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제가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보름 정도를 헤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대만 영상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마존 수리남에 가게 됐습니다. 수리남에 가게 됐는데 저희 가족이 지금 다 아프거든요. 저도 마스크 쓰고 누워있었고 나도 지금 열 나온 것 같아요. 내 쓰레기 갑자기 극딜을 받기 시작하는데 왜 극딜을 받냐, 저쪽에 잠깐 돌려보시면요, 우리 집에 파인애플 꼬마 친구가 있거든요. 저 친구의 육아를 은혜가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너무 미안한 마음이지만 일주일 넘게 컨텐츠를 제가 안 찍었어요. 왜냐면 계속 같이 있으려고. 그지 라오나 맞지? 지금 똥 갈았는데 또 똥 싸는 거 아니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수리남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 좀 무서운 곳도 있어요. 왜냐면 수리남이 너무 밀림이잖아요. 제가 수리남까지 가서 수리남에서만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은 녀석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병입니다. 제가 목이 나가고 열이 나요. 은혜도 그런 상태고 라온이가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냐, 라온이가 전염병에 걸렸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코에도 지금 여기 뭐 나 있잖아요. 코가 왜 이렇게 나죠? 그리고 보시면요 엄청 뭐가 많이 나 있죠. 수족구에 걸렸습니다. 수족구라고 해가지고 이런 곳에 이런 수포들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수딩젤을 이런 식으로 항상 발라주는데 라온이가 처음 걸렸을 때 온도가 39.몇 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다가 수족구 3일차인데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저는 25일 일요일에 수리남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대략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4일 정도 있는데 어차피 라온이가 나가지 못해서 저희 집에서 하는 생활들 좀 해볼게요. 그렇지 여러분 맞다, 라온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 너 그렇지 옳지. 그래서 너는 나중에 까망 형님이 족대 대주면 너가 몰아주면 돼. 야, 알겠지? 하지마. 방금 은혜 가면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지 않았으면 엉덩이에 페이크 몽고 반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라온아, 오늘 누구 생일이야? 오늘 엄마 생일 같은데. 엄마 생일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 어? 라온이 생일이야. 라온이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누가 할까? 상만이 생일 할까? 우와 상만이 생일이다. 상만 누나 생일이네. 생일 축하함. 상만아 미안해. 야 이 눈동자가 보인다 야. 상만 너 진짜 멋있어. 바람의 검객 같아. 바람의 견객. 그렇지 상만 V 옳지 역시. 라온이 진짜 많이 컸죠 여러분, 저번 브이로그보다. 왜냐면 지금 좋고 싫음이 너무 분명하고 모방 행동도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제 사람 같다고 그때도 했는데 그때 진짜 사람 아니야. 장만아 아빠 뭐 올 동안 없으면 어떻게 해. 누가 놀아주냐, 내가 맨날 집에서 놀아주는데. 너 진짜 안 놀아주잖아. 편집이야 이. 아니 진짜 근데 어떻게 은혜야 너는. 뭘. 난 사실 너가 제일 걱정돼. 내가 뭐 어떻게 이상한 남편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유튜버 남자친구 를 가진 여성분들께 한마디. 당장 도망가. 그럼 나도 얘기할래. 남자 유튜버분들께 한마디. 일반인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는 꽉 붙잡으세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면 안 돼. 근데 사실 집에서 하는 먹방 유튜버분들은 괜찮지 않아? 그지. 근데 여보처럼 근데 나돌아다니네. 맞아 여러분들 이건 그거예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줘봐. 야 다 모여 다 모여 이리 모여. 애기들 김상만 우리 집 애기들 다 모여. 여기 앉아 이거 들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광라오는 신라의 달밤이여. 아르 사사사사사사세 예. 아 이거 해줘. 오케이 너 죽었어. 뭘 죽었어요. 내가 이거 이걸로 해볼게. 여보가 맞춰봐. 너 신체 부위 중에 엄청 튀어나온 곳. 가슴? 와 이거 여러분 죄송해요. 나를 찍을 게 아니라 은혜 표정을 찍어야 되거든요. 가슴? 솔직히 알지? 배? 배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수족구가 애기들만 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걸려요.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라온이 이거 뒤 허벅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진짜 너무 많이 났어요 여기가. 아휴 잘 가. 골진이야. 그리고 저희 애기 키우기 전에 했던 브이로그 봤는데 집이 진짜 깔끔하더라고요.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진짜 아기 키우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희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이번 주에 라온이가 원래 어린이집에 가니까 나랑 은혜랑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둘이서 일주일 동안 했는데 토요일에 바로 수족과 걸려가지고 이번 주에 어린이집을 아예 못 가서 저희가 육아를 하게 되는데 심지어 저저번 주가 어린이집 방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정보육하고 이번 주도 가정보육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수리남 가기 전에 너무 행복한데 너무 아파요 몸이. 웃음소리 찾는 방법 알려줄게. 웃음소리를 찾는 방법? 어 누워봐. 아 해봐. 왜 안 웃어? 찾았다. 나도 제대로 찾아줄게. 일로 누워봐. 원래는 무슨 방법이야? 누르고 있어. 아 누르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웃음소리. 진짜로? 라온아 너도 눌러. 라온아 엉덩이로 누르는 거 아닌데? 뭐야 라온이도 해줘. 라온이도 해줘. 라온이 일로 오세요. 아 라온이. 해보세요. 상마이 엉덩이 잠깐만 비켜주세요. 아. 상마이 잠깐만 일로 오세요. 상마이 잠깐만 비켜주세요. 상마이도 안 돼. 상마이도 할 거예요? 상마이는 눕힐 수가 없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찾았다. 방금 웃음소리였어. 웃음소리였구나 이거. 하차차차 여러분 제가 또 2층으로 제 방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머리가 계속 록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여드려 죄송한데 아프니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프니까 봐준다 라는 말 있잖아요. 자 2층 집 공개합니다. 다라라라따. 자 키우는 녀석들 위쪽으로 옮겼고요 우리 아우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밑에도 키우는 녀석들이 있어요. 드르르르뜨 드르. 지금까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완전 쓰레기 소굴이죠. 아이고 잠시만요 쓰레기장에 손님이 오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황라우씨.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쓰레기장에 와주셨어요? 인터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싫답니다. 내일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현재 시간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왜 갑자기 나와있냐. 은혜랑 제가 싸우고 나왔습니다. 지금 비소리도 롯나게 나거든요. 아 무서워. 왜 은혜랑 싸우냐면요 제가 몸이 안 좋은데 너무 급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그런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밤 9시에 양양에서 경기도 부천으로 쐈습니다. 근데 은혜랑 왜 싸웠냐. 몸도 안 좋은데 은혜는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저한테 화를 낸 거죠. 컨텐츠는 성공을 했는데 몸에 열이 롯나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좀 풀렸죠. 지금 제정신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하면 저는 조립시설 들어가서 자요. 지금 대략 38.6도 정도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집에 가서 체온계 한번 재볼게요. 자 여러분 씻고 왔습니다. 열 한번 재볼게요. 39도 찍혔습니다. 지금 좀 열 내렸거든요. 아까 차 타고 올 때 39도 넘었을 거예요. 39도 넘어가면은 뇌에 좀 문제가 생긴다는데 아 구라예요. 제가 항상 장난으로 건강보다 컨텐츠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보다 컨텐츠 맞습니다. 내일 봐요. 라삭라삭. 여러분 결국 39도에서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링거 맞아봐요. 은혜랑 싸운 거는 아프니까 은혜가 봐줬음. 개꿀 싸꿀 리발꿀. 뭐해? 화장해 라온이? 화장할 거야 라온이? 라온아. 아 근데 진짜 수행 받으니까 좀 살만하다. 지금 온도도 37도 정도로 내려갔어요. 39.5까지 가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나 진짜 이렇게 열 많이 나본 건 처음이야. 근데 진짜 억울한 건 뭔지 알아? 나도 진짜 아파가지고 막 흑염소즙 챙겨 먹고 온갖 영양제 다 챙겨 먹고 애기 내가 봐야 되니까. 근데 나도 아픈데 나는 괜찮은 사람 취급하면서. 그래서 어제 싸웠잖아 우리. 그래서 결국에 열이 엄청 나가지고 보는 거는 또 내가 보잖아. 뭘 내가 봐. 내가 지금 같이 보고 있구만 라온이. 너 지금 카메라 켜서 같이 보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계속 같이 봤어요. 그리고 어제 39도 그렇게 찍힌 다음에 잤잖아요. 자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자면서 열이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을 잤어요. 그냥 자는 내내 39도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잔 것도 아니었고 이거는 뭐라 해야지 알아 은혜야? 붕 떠있는 느낌? 나도 막 그렇게 아프면서 자고 있었는데. 아 미안해. 내가 아프면 애 누가 보냐 이러면서 아 은혜야 나 아직 두통 있어. 은혜 오랜만에 마스크 썼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은혜야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옮길까봐. 라온이가 사실 옮겼어 나한테. 내가 아픈 것도 지금 라온이가 저희한테 다 옮겼어요. 여보 수족구 아니야? 왜? 여기 무좀이네. 그리고 라온이 오늘 병원 갔는데 완치 판정 받았잖아 수족구. 그래서 내일부터 어린이집을 가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안 보낼 것 같아요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근데 아직 이런데 지금 자국이 있잖아요. 이런데도 지금 완치라고 합니다 이게. 라온이 컨디션은 진짜 너무 좋아. 상만 여기 봐봐.
개 아련한데 은혜야? 아 예뻐. 상마이 여러분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자예요. 로추 없어요. 자, 여러분 저희는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산책을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인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통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산책을 합니다. 기사님. 네. 아까 왜 우셨어요? 아, 재수없었어. 30분만 잔다 해놓고. 아 진짜 그거 때문에? 아니지, 나 일주일 동안 애기 수줍고 걸려서 내가 케어 다 하고 했는데. 제가 아까 촬영하고 몸이 또 슬 뭔가 그래가지고 몸이 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TV보다가 살짝 눈 감았는데 내가 졸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은혜한테, 은혜 나 좀 자야 될 것 같아 하니까 은혜가 어 알겠어 자 이렇게 해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라온이가 밖에서 계속 찡찡댔잖아. 너가 우는 걸로 라온이한테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장난치는 그 울음과 진짜 울음 그 뒤에 약간 이런 들숨날숨 있죠. 그 들숨날숨이 조금 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바로 낯뛰쳐 나온 거야 은혜야. 그러니까 은혜가 라온이 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엄청 서럽게.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도 아픈데 서럽다 약간 이런 거잖아 은혜야. 맞지? 여러분 우리 라온이가 환장하는 걸 하나 샀습니다. 바로 요 붕붕커. 지금 이제 돌 정도 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잖아요. 특히 본인이 아들 키우고 있다 하시면은 이거 무조건 사주세요. 제가 당근에서 싸게 샀거든요. 진짜 환장합니다. 라온아 붕붕커 좋아? 이거 눌러봐. 그렇지 이거 눌러봐. 이거 띠뚜뚜. 그렇지 핸들링 멋있다 오늘. 이야 은혜는 지금 허리가 아작이 나가지고 환자 덩어리야 우리 지금. 얘 수족구, 너 허리, 기침, 목, 나 열. 쟤 뭐예요? 쟤는 비만. 너랑 나도 경도 비만으로 나왔잖아. 나는 경도 비만 아니래. 너 경도 비 보여줄까 인바디? 왜 여보? 허리가 너무 아파. 침이나 이런 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야야 기다려 엄마 쉰대. 허리 아파본 사람은 알 거야. 진짜 삶의 질이 떨어져. 그리고 너무 우울해져. 허리 오래 아파보신 분 혹시 곰팡이분들 중에 계시면요, 은혜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허리가 나가요. 애초부터 계속 허리가 아픈 느낌이긴 하지. 근데 나간다는 게 바늘로 찌르는 느낌? 그냥 허리에 힘을 풀 수가 없어. 혹시 이렇게 됐을 때 꿀팁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그거 같아. 너무 힘들어요 은혜가 임신했을 때. 반도 고추 선다? 아 그런 느낌.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이렇게 허리 이렇게 하면은 맞아 좀 낫잖아. 이 살 보인다 은혜야. 그 살 아닌데 허리 아파서 되게 너무 좋아. 아 역시 그랬구나. 경도비만은 다르구만. 아. 이게 뭐야? 수세미. 수세미? 어 너 이거 몰라? 몰라. 그 갈색과 수세미 있잖아. 천연수세미 그거 다 이거 말려서 만든 거야. 구라는 짓이야. 진짜야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 수세미라고?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어 왜 무슨 냄새 나? 무슨 여기다 왜 닦아? 독일까봐. 이게 뭐야? 무슨 수세미를 그걸로 수세미 만들어? 저거 맞아. 야, 그 수세미는 바다 해면으로 만드는 거야. 다 저걸로 설거지 다 하고. 근데 왜 만지면 물이 계속 나와? 물이 나오면서 설거지를 하니까. 개소리 하고 있네. 저거 이름이 그냥 수세미인 거지? 그런 거 같아. 지금도 구라칠까 말까 고민하는 거 봐라. 수세미. 라온아 코 자. 잘 자. 바이바이. 자 여러분 저희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 한번 추베라라라라 해볼게요. 아이고 이번 브이로그에서 진짜 몸이 멀쩡할 데가 없어서 머리 스타일이랑 이런 것도 다 완전 만샤이 나오고 이러는데 못 볼 걸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언제는 깨끗한 거 보신 적은 없잖아요. 저희 1인 1닭 합니다. 왜? 저희는 둘 다 경도 비만이기 때문에. 나 경주비만 아니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가까이 찍어? 아니야 너 표정 진짜 방금 개최악이었어. 진짜 띠꺼운 표정이었어. 개띠꺼운 표정 지어봐 여기에다가. 패고 싶다. 근데 옷은 왜 이런. 엄마가 맨날 후줄근한 거 입고 있어서 좀 섹시해 보이는 거 입어서 둘째 가지라고. 어머니 헛짚었네. 어 섹시하네 은혜야. 근데 우리 아파가지고 둘째 못해. 그게 아니라 뭐가 없는데 아파도 안 아파도 고잔데 뭐. 뭔 개소리야. 오해해 사람들이. 뭔 고자야. 뒤로 가라고 했지. 와 너 진짜 표정 개쓰레기야.
진짜로 그때 어. 너가 인스타에 올린 애기 사진 있잖아. 어. 애기가 우리 딸아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너가 했을 때 모방해가지고 했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둘째 보는 자세로 하는 거야. 아, 인스타그램에? 그래가지고 내가 저희 따로답니다 했는데 따로 자도 생길 거는 다 생기더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 근데 진짜 또 댓글을 달고 싶은 거야. 뭐라고? 아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고자라고요. 여러분 내일 영상 킬게요. 저 고자 아니에요. 라삭라삭. 여러분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수행 맞았잖아요. 근데 수행 맞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 해보세요. 목이 많이 부었네요. 그래서 갑자기 목젖을 이렇게 그리셔. 근데 거기 점점점점점점을 엄청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치킨 먹었잖아. 내가 치킨 먹을 때 이 치킨을 삼키는데 진짜 생선 가시를 삼킨 느낌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은혜한테 입속 좀 봐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 목에 뭐가 있대요. 수족구야. 목에 수포들이 엄청 많아. 할 정도라고? 이거 징그러워. 씨 혀가 왜 이렇게 아예. 그거 다 수포야? 응. 이거 좀 징그러운데 여러분 보여드려도 될까?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수족구 맞아? 수족구 약간 이렇게 위에 점점점. 뭐? 어쩐지 다 너무 아파 은혜야. 빨리 지워. 이거 지웠어. 이씨. 은혜야 너 머리 좀 잘라야겠다. 머리 너무 길다 은혜. 섹시함을 어필하는 건가 혹시? 어깨 갈라지는 거 봐봐. 저는 수족구 걸렸냐? 아 이거 그거다. 라온이가 수족구 났을 때 있지. 그때 내가 라온이 얼굴에 대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그 다음날 오후에 바로 열이 나면서 몸이 아프더라고. 그때 수족구 올맞나 보다. 원래 손발에 나는 게 수족구인데 이거라고? 이거 아닐걸? 응. 아니 진짜 팬다. 나는 판다.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해줄래? 나는 판다. 자 여러분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행히 어제 수액을 맞고 좀 몸이 괜찮아졌거든요. 열은 안 나고요. 근데 목은 계속 아파요. 저희가 어젯밤에 막 수족구라고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수족구가 아니라 급성 편도염인 것 같습니다. 이 급성 편도염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거든요. 이게 한번 오면요 39도 이상의 고열이 이틀 이상 가는 경우가 대다수래요. 길게는 4일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씹어서 삼켜서 넘길 수가 없을 정도 목이 아파요. 침만 삼켜도 누가 칼로 목을 쫙 긁으면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물 먹을 때도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목이 구운 줄 알고 따뜻한 물 먹고 가라앉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차가운 걸 먹어야 돼요.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먹으면 좀 오히려 통증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70도 되는 물을 후후 불어가면서 개차 마셨으니까 좋아질 리가 없죠 여러분. 어쨌든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지금 열을 내려서 진짜 너무 다행인 거고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코로나 아니더라고요. 코로나가 아니... 아빠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어? 제 눈에만 너무 귀여운 거죠 여러분. 얘는 오히려 좀 공통적으로 귀엽죠. 얘는 너무 귀엽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느끼는 건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심지어 유튜브 이런 접속해볼 그런 것도 한 번도 생각도 못하고 진짜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오늘은 이따가 라온이랑 상만이랑 은혜랑 같이 외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너 계속 귀여운 척 하지 마. 아, 상만이 밟으면 어떻게. 상만이 개빡쳤잖아 지금. 야 너희 둘이 진짜 사이좋게 좀 지내. 어떤 관계냐면 지금 서로 자기보다 아래인 관계예요. 상만이가 서열이 2위거든요 저, 상만, 은혜. 왜냐면 제가 누워있으면 돌아서 가는데 은혜는 밟고 지나가요. 맞지? 뽀뽀? 옳지. 아! 어우 씨. 상만이 서열 1위였나봐요 여러분. 엄마 왔다. 엄마 허리 안 좋아서 저 복대 차고 기침해서 마스크 끼고. 은혜야 이따 어디 나갈까? 너 괜찮아? 너무 안 좋은데? 아 상만아 왜 이래. 아파 죽겠네. 이거 봐봐. 왜? 안돼 안돼 안돼. 너무 섹시하네. 내 채널은 이런 채널이 아니야. 법방사? 파격적인데? 은혜가 또 법방 한다는데 도와줘야 되나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대신 제가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저희 밥 먹으러 나왔는데 라온이가 바로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손 왜 저러는 줄 알아? 저기 뒤에 뻥튀기 떨어뜨려가지고 얼굴 확인했는데. 저 손이 뻥튀기 잡고 있더라. 돌면서 떨어진 손이지. 너무 귀엽다 진짜. 애기 나오세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 근데 나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막 귀엽긴 했는데 엄청 감정적으로 막 귀엽진 않았거든. 근데 애가 이제 소통이 되고 좀 하다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귀여운데 더 힘들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감내해야지 뭐. 그래서 저희는 막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지금부터 우리 미션이 있다. 황라온을 깨지 않고 유모차에 태우는 거. 작전 개시. 너가 라온이 안 할래? 내가 안 해야지. 너가 안 하면 100% 깨지. 아 나 근데 허리가. 그러니까 너 허리가. 중요한 작전인 만큼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 한 번 더 해봐 시뮬레이션. 조심해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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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설치 하셨죠. 옳지. 미션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 보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방금도 나오니까 한 5번 깰 뻔 했는데 눈치 못 채셨죠? 이게 아기 한 16개월 짬쯤 되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했잖아. 빨리 문 열어. 알았어요. 죄송해요. 내가 봤어요. 내가 먹어본 막국수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내가 너 여기 데리고 왔지. 그러니까. 서울 시골 촌뛰기였을 때. 양양 시내 사람한테 좀 배웠지. 이게 범바우라고 합니다. 범바우 막국수. 개맛있으니까 다 먹고 찍을게요. 그럼 저희는 카페 왔는데 여기 오베르망이라는 속초에서 아주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협찬처럼 얘기해. 아, 절대 협찬이고 내돈내산이고 여기 온지도 몰라요. 아, 얼지. 어휴, 잘 먹네요. 봐봐. 아.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 너무 귀엽다, 너. 라온이 천재야. 엄마. 아가. 너 저기 보고 싶다. 돼지여가지고요. 밥 먹고 바로 또 이렇게 쳐먹습니다. 여보가 그렇게 시키자고 했잖아. 너가 이렇게 먹자고 했잖아. 제발 이러면서. 경도비만 해. 너 진짜. 죽인다. 커피 수혈. 은혜가 제일 싫어하는 멘트예요. 커피 수혈. 나훈이 빵 먹는 거 볼래요, 여러분? 진짜? 동물. 동물을 자꾸 먹이는 것처럼. 자, 우리 아기 붐바야 먹는 거 좀 볼래요? 사육사분 준비됐나요? 아이고 잘 먹습니다. 아이고 우리 붐바야. 아유 잘 먹네요. 다음 먹어볼 동물은 군소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다 먹고 찍을게요. 라삭라삭. 라온이 라삭라삭 할 수 있을까? 라온아, 이거 따라해봐. 라삭라삭. 뭐라 했어? 쪽쪽. 해봐, 다시 해볼게. 방금. 이거 따라해봐. 라삭라삭. 별의 별걸 다 따라해. 이거 따라해요, 라온이. 봐봐. 어른스러운 척하기. 라온아, 어른스러워지게. 집에 가서 봐요 여러분. 라삭라삭. 라온이 보자 이렇게. 왜? 해명의 기회를 줘. 누구한테? 너한테. 갑자기? 응. 내가 너한테 해명을 해야 하는 거야? 내가. 해명을 해야 된다고 너? 뭐 잘못했어 나한테? 응. 뭔데? 여기한테 볼래? 잠깐만, 얼마나 화낼 일이야?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아. 뭐야,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너가 아픈데 잔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나 이런 거 계속 신경 쓰이는 거 알잖아. 아니야, 뭐 장난이야. 곰팡이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 맞아, 아셔야지. 성훈아 이거 절대 편집해. 야.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나도 엄청 아팠잖아. 근데 이게 되게 아기가 이제 다 나아가니까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가 아픈 거잖아. 그래가지고 너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너가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아픈 걸로 너가 잘못이야 라고 한 것 같아서 사과하려고. 그랬었지. 아니야, 나도 알아. 나도 너 엄청 아프고 하면 개짜증날 때 있거든. 그러니까 너도 좀 그런 거 아니야? 어, 맞아. 끝나면 아프고 지랄이야. 너가 그때 그랬죠. 아씨, 그만 아파. 짜증나니까. 언제까지 찡찡대는 거 내가 받아줘야지. 기침하지 마, 씨. 살려나봐요. 미친, 내가 언제 그랬어? 다 장난이고요, 여러분. 아니야, 은혜야, 괜찮아. 어차피 나 내일 가는데 뭐. 수리남에서 힘들잖아? 그럼 또 여보 생각 많이 나고, 또 그렇게 해서 다 잊혀지고, 사람 삶을 그렇게 사는 거야.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서운해하고, 난 그렇지 않아. 서운해서 입 좀 대빨 나왔던데? 그때 당시만 서운하지. 근데 그때도 이해했지. 근데 좀 화가 날 만한 이유도 곰방이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열이 나고서 이틀 내내 네 몸 구석구석 계속 빚었잖아. 맞아. 내가 그만 좀 봐라 했는데 너가 찌그만한 거 보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계속 거기 만지고 아픈데 아픈데 계속 이러니까 제가 수족구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만해, 그냥 너 수족구라고 생각하자 라고 했는데 너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열이 이제 계속 받는 거지. 병원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왜 도대체 거기 가서 아플까 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안 갈 거 아니잖아. 미리 아플 걸 걱정하고 가지 마. 그럴 거면 가지 마.
가야지. 곰팡이 분들한테 재미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나의 임무인데. 나는 진짜 가야지. 재미나겠다. 허리가 지금 여보, 다 나가가지고. 장모님 좀 불러. 장모님 안 오시고 뭐해 맨날. 너 미친놈이냐? 장모님 죄송합니다. 장모님 자주 오십니다 여러분. 장난이에요. 근데 잘 도망가시기도 해요. 그건 네가 안 내려오고 장모님에 대한 예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여기 편집하다가도 장모님 오시면 홀레벌떡 내려가서. 자, 장모님 오셨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교육시켰어요. 어디서 싸가지 없게. 엉덩이가 존나 무거워가지고 애새끼가 야 꺼봐 이씨.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와서 화를 내네. 화가 나요 안 나요? 그게 아니라 저희의 화해 방법인데 이렇게 한 명이 조금 서로 이해하고 한 발자국 다가가야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맨날 나인 게 문제인 거지. 나도 야 이씨 야 씨, 나와 이거 카메라 꺼. 씨. 자 여러분 내일 짐 싸고 찍어보겠습니다. 라삭 라삭.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는 또 못 만나 우리. 너 이게 끝이야.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바퀴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 좋구만. 라온아 여보. 쌍만아. 라온이 같이 가고 싶어? 잘 가. 오호. 제발 같이 가. 아빠 갔다 올게. 아빠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고마워. 잘 가. 둘이 가는 2주 거야. 2주 후에 봐. 2주 나오나? 후에 못 본다니까 무슨 소리야. 16일 이따 봐. 무슨 16일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5개월 엄마들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멍 들었죠? 이게 어제 은혜가 빨았어요. 뭔 개소리야. 오늘 침만 아파. 사실 한이 형 갔다 와가지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자고 남은 거고 은혜가 빤 거는 그것도 맞아요. 널 왜 빨아. 더러운데. 라온아 너 잠깐 보고 있어. 여기 이렇게 미안해. 올 때 뭐 사올까? 아니 진짜로 샤넬백. 샤넬백? 알겠어 알겠어. 수리남 샤넬백 거기 동묘 같은 데서 1200원이면 산다고 들었어. 지약 눈 아이고 우리 상만이. 상만이 정수리에 키스하고 줘요. 산책 많이 난리다. 빨리 가야겠다. 여기에 태워. 가자 라온아. 얘도 건데. 야 자유다. 라온아 아빠 갈게. 라온이 어떡해. 아유 빨리 가. 라온아 아빠 갈게. 은혜야 갔다 올게. 라온아 은혜야 라온아 살아 돌아오세요.